시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영흠사에 가보려고 합니다. 영흠사. 여기가 영흠사입니다. 영흠사. 베트남 말로는 주아 빈 응햄입니다. 빈 응햄. 주아 빈 응햄입니다. 빈 응햄. 여기 한문으로는 영흠사. 영흠사라고 적혀 있는데, 저기 보면은 그 동 들어오면 입구에 중앙에 관음보살상이 있고, 그 뒤쪽으로 대웅전이, 큰 대웅전이 있습니다. 있고, 그 대웅전 뒤쪽으로 보면은, 여기 승려들이 머무는 그런 곳도 있고, 또 교육장소도 있고, 여기가 불교대학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, 규모로는 뭐, 호치민에서 가장 크다 하는데, 강림사나 이런 데는 뭐 여기보다 규모가 더 큰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민당칸 사원이나 이런 데도 제가 가본 그 다른 절에는 이보다도 규모가 큰 데가 많아요. 주아 빈 응햄입니다. 호치민 시내에 있는 절입니다. 여기 있고 그 정문에 비둘기들이 많이 앉아 있네요. 한 마리에 만동이래. 열 마리 10만동 샀어요. 오늘 또 집사람이 이거 3세 새끼 이거 사가지고 방생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이 뭐 9월 9일이라서 뭐 음력으로 뭐 무슨 날인 것 같은데. 음력으로 조상을 위하는 날이야. 조상을 위하는 날이야. 오늘 뭐 조상을 위하는 날이랍니다. 음력 9월 9일이. 베트남에는 요래 사찰마다 향하고 이 초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. 그래서 여기 신도들이 오면은 향을 피울 수 있게 향하고 뭐 이런 거를 이쪽에 한쪽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. 비치를. 향로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한국의 이런 향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. 이 중국에도 향로가 이렇게 큰데 이 향로는 완전히 중국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저러는 거예요. 한꺼번에 다 날려요. 잘 날아라. 얼렁얼렁. 잘 봤다.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살 때 계셨을 거예요. 다른 거 안 믿는 게. 갖다 주고 없었어. 여기 2층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중간에 약간 공간이 있고, 그럼 요 뒤쪽에 있는 큰 건물이 대웅전입니다. 대웅전에 안에 들어가면 정말 뭐 웅장합니다. 여기 한문으로 영엄사라고 적혀 있습니다. 영엄사. 베트남 말로는 주아 번 응햄입니다. 베트남 사찰에는 주로 이제 그 뭐 선글라스는 벗어야 되고 당연히 그 신발도 벗고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촬영하는 거는 문제없이 합니다. 대웅전 요 들어가기 입구에 양 옆에 이렇게 금강신 상이 있습니다. 뭐 한국 같으면 뭐 사천왕상이 보통 그 전립구에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건강신이.
오른쪽에 있는 것도 건강신이네요. 건강신. 근데 뭐 생긴 거는 조금 뭐 다르게 생겼어요. 건강신. 여기 대웅전 그 들어가는 가운데 입구입니다. 여기 공덕상이 이렇게 철제금고 공덕상이 있습니다. 천장이 뭐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저 위에 붉은 등이 달려 있고 또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. 불상 뒤쪽으로. 이 가운데도 이 등이 아주 뭐 화려합니다. 저 위에 편액이 있는데 배지 진해죠. 진해. 만덕자존 진행대원 이런 것 같은데 여기 음료수로 완전히 탑을 이뤄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과자 종류죠. 파이 뭐 종류가 있고 또 초코파이가 많이 보입니다. 초코파이가 있고 가운데 서양난도 이렇게 있고 물론 여기도 이제 향로가 있고 그리고 초코파이 뭐 사과 과일도 올려놓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지나면은 이런 삼전불이 모셔 있는 것 같은데 삼전불이 모셔져 있는 것 같은데 큰 불상이 있습니다. 가운데 큰 불상이 있고 이 앞에 뭐 초코파이하고 뭐 음료수 뭐 과일 과일도 막 엄청 많이 뭐 차려져 있습니다. 목탁도 이렇게 큰 게 있고. 목탁도 이렇게 굉장히 크네, 큰 게 있고. 여기서 이제, 법회를 하고 하는 장소였는데, 마이크도 있고. 지금 뭐, 점심 시간이라 그런지, 조용하게 뭐, 사람들이 없습니다, 신자들이. 서양 난이죠, 난이. 집사람이 가끔씩이를 그럼 절에 와가지고 가끔씩이를 불공을 드리고 또 방생도 하고 합니다. 요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주로 위패들이 많이 모셔져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위패도 저 한국같이 뭐 그렇게 저게 뭐라 해야 됩니까? 돌로 만든 건 이런 게 아니고 유리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로 뭐 이 형상을 만든 이런 게 위패가 이렇게 유리에다가 레이저로 이렇게 사진을 새긴 거죠. 이름하고 이렇게 새긴데 여기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위패가 좀 특이합니다.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. 여기서 위패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생생한 이런 살아계시는 분 같은데 다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. 사진으로 이렇게 모신 위패도 있고 저렇게 유리에다가 레이저로 이 사진을 새긴 저런 좀 새로운 그런 위패도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.
우리 자세히 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일부 있네요. 뭐 프랑스 사람인지 프랑스 외국 사람들의 위패도 여기 좀 모셔져. 뒤쪽에 불상은 베트남의 고승 스님, 아주 오래된 스님의 불상 같습니다. 인도에 그런 불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망고 불원이죠. 불자가 저렇습니까? 이게 달러 할 때 그런 불자 같은데, 불교 불자가 아닌데. 영엄가풍. 청추향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. 여기 뒤에도 그 위패가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위패를 이쪽 절에다가 모셔놓고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제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이 한국은 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는 날이라는데, 베트남은 뭐 여기는 보니까 그런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지 뭐 유명한 절인데도 별로 뭐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진으로 많이 모셔놨는 쪽은 뒤에도 보면은 뭐 증명 사진만은 그런 크기로 위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모셔놨습니다. 아마 이 대웅전이 호치민에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다른 사찰 규모는 뭐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, 대웅전이 좀 웅장해요. 여기가 천장이 높고 이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대웅전입니다. 뒤쪽으로도 저기 보면은, 저기는 뭐 주로 이제 위패나 그 부도를, 부도탑, 작은 부도탑 모셔놓은 그런 곳입니다. 저기 앞에는 뭐 저 지장보살의 석상이 저렇게 있고,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뭐 영혼을 이렇게 비는 곳,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동남아 사찰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미얀마에 가도 그렇고, 라오스 같은 데 이런 데 가도, 베트남이 더운 지방이 돼서 그런지, 사찰, 대웅전이나 이런 그 정각 안에는 대부분 이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, 실내가 막 굉장히 시원합니다. 그래서 이쪽에 전기가 부족한 미얀마에서도 보면은, 사찰 안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옵니다. 오늘은 절에 와서 봉송 받았어요. 그 배하고 귤하고 밤하고 거사님이 가지고 가는데 하나 달랬더니 세 개나 주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먹고 말라가지고 사탕 수수요 짜는 거. 사탕 수수 하면 뭐 몰랐는데 굉장히 시원하지만 굉장히 광고가네. 옛날에 여기서 우리가 식사를 했지. 식당이 지금 보니까 이 상점으로 바뀌었네. 우리형 가는 상점으로. 오늘 호치민 시내 중심에 있는 그 영엄사에서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